저는 헬린 신유랑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원래 이름이 김현정입니다. 김현정의 이름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헬린 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대학교 때 유자하는 걸 정말 좋아했었는데요. 클래식 전공자로서 1회 장학생이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 후 콩쿨로 인해서 이렇게 멋진 후배님들과 함께 또 공연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영광이고요. 클래식은 보통 작곡가가 작곡한 곡을 가지고 연주를 하잖아요. 근데 제곡이 없어서 저는 항상 그게 제곡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다가 오랜 시간 생각한 끝에 제곡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클래식 작곡가의 곡을 편곡해서 조금 밖으로 끌어냈어요. 많이 대중들이 흥얼거릴 수 있으면 좋겠다. 저도 또한 그게 자꾸 뇌에 나와서 흥얼거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만들게 됐는데요. 우리 작년에 입상하신 19기 후배님, 유현수 후배님과 더 치트랩으로 활동하고 있죠. 함께 이렇게 곡을 맞춰봤어요. 제목은 해피 퍼퓸인데요. 해피 퍼퓸. 이 곡에는 사랑과 행복, 그리고 용서, 화해, 그리고 희망을 다 담고 있어요. 길지 않은 짧은 곡이지만 가사에 여러분들 함께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해피 퍼퓸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찰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도 떨려가지고 네, 찰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